안녕하세요. 수소원소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박정극입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청정수소발전시스템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가스터빈을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억 2천만 톤 이상 줄여야 합니다. 가스터빈 복합발전은 석탄화력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정도 수준으로 낮지만 다양한 연료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암모니아로 혼소 발전을 하면 보다 깨끗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터빈 제작사인 GE나 우리나라의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50% 수소혼소 발전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약 21%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한전은 현재 운영 중인 가스터빈을 수소혼소로 전환해서 실증하는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목표였던 2027년까지 잘 마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 기술이 다양한 발전소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곧 시작할 암모니아 전속가스터빈 기술 개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실증 사업과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등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럼 같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정책 동향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진취적인 움직임에 대해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느낍니다. 수소와 암모니아 연구 분야가 최근 국내외로 주목받으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어려움은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팀장으로서 시험 설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하는 팀원들에게 고맙고 그렇게 잘 구축된 시험 설비를 보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혼소 발전은 청정 발전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 수소 혼소 비중을 높여서 100% 청정 발전에 도달해야죠. 20년 전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 개발 초기에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소혼소 발전 기술도 지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언제쯤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혼소 발전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소를 더,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더.